봐. 한번 봐 여기를 봐도 나를 봐. 나는 나는 평범한 세상의 머리. 오늘날 찾아온 진의 한마디. 너는 특별한 TM이다 나. 널 환영해 귀신의 집 아이크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울러캐 따라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 미담 모아 갤러리 피카피카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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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에 속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면 문제 없어 극장에 영화 보러 간다. 요. 늦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어? 쟨 우리 옆집 사는 꼬만데. 너 왜 울어? 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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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극장 간다며. 빨리 안 가고 뭐해? 그래, 다나야 빨리 가자. 나 또. 어떡해. 얘 너무 마렵대. 뭐 얘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 그냥 가자. 영화 시간에 늦으면 영화 앞부분에 나오는 재밌는 거 하나도 못 본다고. 뭐? 아이 그건 안 되지. 에이. 플랜드로 이동. 다나 맞은 줄 알았어. 이게 다 뭐예요? 국수 주문 자그만치 500인분. 에? 500인분이요? 도와줄까지? 아, 저 오늘은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진 왜 이래? 글쎄 왜 그럴까? 다나에게 보여줄 게 있어. 옛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던 썬다싱이란 인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인도를 출발하여 네팔을 지나 티벳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은 말이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자그마치 14개. 우와! 정말 거대한 산맥이네요. 특히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더욱더 위험해. 때마침 썬다싱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여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길동무가 되어 한참을 함께 걸었는데 저 멀리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아니 뭐요? 아이 쟤 혼자 걷는 것도 힘든 판에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자는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럼 이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그 참.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 죽겠소. 데리고 갈 거면 당신 혼자 데려가죠. 썬다싱은 혼자서라도 쓰러진 남자를 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 추운 곳을 사람까지 업고 그러다 둘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럴 것 같지? 근데 쓰러진 남자를 업고 가던 썬다싱의 몸에선 땀이 줄줄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어. 맞아요. 힘든 일을 할 땐 더워서 땀이 나잖아요. 게다가 그런 썬다싱의 체온 덕분에 쓰러졌던 남자도 의식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와, 잘 됐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고 그러다 저만치에 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아까 혼자 떠난 여행자였습니다. 이럴 수가. 쓰러진 사람을 도왔던 썬다싱은 그 덕분에 자신도 무사할 수 있었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는다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우와! 그냥 돕고 싶어서 도운 건데 결국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됐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좀 도와주면. 맞다. 똥! 응? 웬 똥? 공짜 할머니,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거든요. 갔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유, 다나 꼭 돌아와야 해. 꼭! 나 좀! 너 먼저 극장 가. 다나 넌. 꼬마야, 조금만 참아. 초특급 속도로 화장실로 출발. 다나. 진짜 학원끼리나 가지. 왜 덥고 그래. 다나 이리와. 귀신의 집 아이쿠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문 로켓 다 나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입니다 모아가라.